이 시대의 마지막 소리꾼 팔도 재롱이 또 이 까먹었네 씨. 이 시대의 마지막 소리꾼 팔도 재롱이 님의 등불의 주인공 청춘아 내 청춘아 한참 뜨고 계시고요. 예, 우리 진창수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손님은 참 많이 오셨는데 함성 소리가 반도 안 돼. 다시 나와야 되겠네. 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추석 명절 때 그리스도 오신 형님 누님 고모 당석 할 것 없이 제노리가 끝나면 함성 소리가 공주 시내가 떠내려갈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소리 술 간동 물이 물 간동 날 잡아먹으라고 쳐다만 보고 계시고
소리도 그렇고 박수 소리도 그러네. 자력 경계. 박수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전부 다 입이 붙으셨는지 제 창은 간 곳이 없구려. 자, 이래서 노래 한번 돌아가자. 가자. 쉬시고 올해는 하시는 일마다 오던 일이 잘 되라 생각합니다. 하느님한테 축원 올려드리고 부처님한테 축원 올려드리고 조상님한테 축원 올려드려서 아들 딸 자손들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라고 항상 축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성 소리가 나야 이런 것들 함성 소리 더 크게. 아, 그러면 한 곡 더 갑니다. 합니다. 흘러간 노래 추억의 소야곡 갑니다. 다시 한
먹고 싶지? 왜냐면 남자나 여자나 너무 크면 징그러워. 네게 아담아야 갖고 놀기 좋지. 밤에 사랑해봤잖아. 배나고 뚱뚱해봐. 무겁게만 하지. 그래도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크면 징그러워. 이게 작아야지. 자, 이거 좀 가지고 가. 오늘 시간 이것도 여자가 받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 집은 여자가 없어. 얼른 받아 이 새끼야. 이거 시간 없어. 아, 자, 그러면 함성 소리.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야, 물 좋다 오늘. 어제는 꾸정물만 나왔는데 오늘은 찬물이 나왔어. 야, 수족 쓰고 그런. 아이고, 뭐 이렇게. 에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고맙습니다. 이게 뭘 이렇게 주시느라고. 에이 참, 안 줘도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참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주니까 기분은 좋네. 누가 한 장 더 주면 안 되나. 이야기 주는 거. 왜냐면 이걸 주면은 기분이 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막 벌어지더라. 저 누나가 하나 주는 거. 누나 고마워, 사랑해. 지금도 그 집에 살아? 고맙습니다. 하는 일 잘 되고 그죠? 뭔 일 잘 되라고 내가 축원 올려드릴게요. 이 동네는 뭔 개털만 왔나.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 이런 것 좀 배워. 이거 줘서 맛이 아니라 하나 주면 뭔 일이 잘 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지? 뭐 노란 종이 안 줘도 돼. 파란 종이 있으면 돼도 뭐, 예, 뭐. 어쨌든 간에 어허, 우리 손녀딸이다. 이거 어쩐 일이야. 이거 세상 거꾸로 돌아가네. 너 시집 갈 때 내가 부주하마. 아이고, 에이, 참, 고마워. 에이, 참, 고마워. 에이,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주면 또 버릇 나빠져. 에이, 참, 고마워. 아이, 고맙습니다. 저 근육에서 한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네. 저 가시, 저 근육은 어제 개털만 와가지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다. 그 동네는 어째 코도 막 비틀어지고. 뭐 이거 주워서 맛이 아니오. 이걸 딱 주면 내 가슴이 확 열려서 이따 상여 공연을 내가 또 띄울 수 몰라. 한 장만 줘봐. 누가 거기 아, 없어? 살기가 좀 그런가 보네. 그려 그려. 어쨌든 간에 인생이라는 건 허망한 거. 우리 인생 속에서는 저기 돈 나왔다. 어째 저 근육에서 하나 나왔네. 우리 고마워요 언니. 지금도 그 집에 살아? 어, 하는 일 모든 일이 자, 내가 와야 된대요? 저 별일 다 맞네. 돈만은 받으러 또 가야겠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누나 고마워. 빨리 줘. 고마워. 얼른 줘. 시간 없어. 나 지금 바빠. 얼른 줘. 그냥 있는 대로 줘. 있는 대로. 그래 고마워. 사랑해. 아이 고마워. 고마워. 그래. 아니 그래. 아이 됐어. 얼른 줘. 시간 없어. 지금도 그 집에 살아? 그래 고마워. 사랑. 아 그래. 아 어디 이거 환자 왔네. 이것도 헤헤. 비껴. 진짜 또 돈 좀 주자. 고마워. 아이 사랑해. 아 이거 돈 줘 안 주면서 좀 미쳐라. 이 근육에서 하나 안 주냐? 참, 얼치, 얼른 줘. 시간 없어. 빨리 줘. 뭐 만 원짜리 없으면 5만 원짜리 줘도 되고. 어? 아, 또 알았어. 얼른 줘. 시간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줘. 얼치, 노란 중이요? 어, 됐어. 이거래. 고마워. 아이, 참, 미치겠네. 이거. 고마워. 사랑해. 지금 그 집에 살아? 어, 그래. 여기 없나 봐. 그냥 미치겠네. 이거. 이거 어디, 비껴. 저리. 아, 저리 비껴. 저리. 고개 좀 참 고개도 없이 저기서 아 시간 좀 그 아이고 아이고 살아 아이 고마워. 뭐 한 장씩 아이 두 장씩 그 악수 해줄게. 고마워. 제가 무주에서 그 리조트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랬어. 맞아. 우리 안식군에 봐니까 아 그래. 아이고 잊어버렸는데 여기 와 찾았네. 아이고 뭘 쳐다봐. 쳐다보긴 하지. 아이 고마워 죽어. 아이고 죽어. 저기 고맙습니다. 네가 이 새끼 주면 안 돼요. 이 새끼 들어가면 무조건 옷다 넣어요. 너 주면 안 돼, 이 새끼야. 자, 어쨌든, 예. 야, 네가 가지고 있어. 안 돼, 이 새끼도 수상해. 내가 딱 집이 있어. 나는 어디? 또 있어? 어디? 고맙습니다. 와, 오늘 저 팁 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 주신 분은 개코코목도 고무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자, 가자! 예! Yeah!
지금부터 또 한 번 또 여기다 차고 부셔대면서 그 대신 지금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엿먹는 시간. 왜냐하면 오늘 월급날이야 얘들. 월급 챙겨줘야 돼. 지금 가는 여자들은 가서 똥이라 확 밟으라 급살하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이제 이걸 이제 막 부셔대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혹시 엿 사신 분 그거 잡수지만 썩었어. 변질됐어. 1분 지난 건 잡수지 말라고 그 써있을 거야. 그리고 사가지고 논아주는 사람은 복 받을 겨 얻어먹는 사람은 3년 재수 없다고 써있을 거야. 그리고 이 엿이라는 건 행운의 엿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자 다야 저 엿같이 착착 들러붙어서 뭔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이 행운이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저거요 아침에 3,000원씩 받았는데 그렇게 안 받고 1,000원짜리 3개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5,000원. 자 지금부터 자 시시 자 돈들 끄냐. 왜냐면 지금 안 사면 오늘 3년 재수 없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 끝에 이게 복 받는 일이 오고 가. 자 돈 끄냐. 옳지. 여기부터 드려. 고맙습니다. 얼른 넘기려. 시간 없어. 야 저 왜 그래? 여쭈어! 여쭈어! 우리 애기 여쭈어! 우리 애기 여쭈어! 아이고 세상에! 옳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통우리 신통우리야
하신 분 후회할 겁니다. 그거 연 먹어야 열발 이빨 빠지고 맛 없어. 그 서서병 걸려. 그 요술 미쳤다고 사 이걸 사야지. 이게 뭐냐면 바로 이고장 출신 우리 장뚝대 이고장의 우리 이제 고향이며 정말 신곡 하나 받기 위해서 피나만 노력과 20년 동안 고생한 친구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생 많이 한 여기 실원이 담겨 있으며 그리고 야 여기 보면 보릿고개 네, 나무꾼 달도 밝은데 에, 묻지 말아요 나는 믿어요 그리고 밤에 올라타고 내려타고 한참 그렇다 보면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냐 이 새끼야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럼 나만 할 수 있지 뭐 너만 해 이 새끼야 다 하지 이 새끼 그리고 가요가 노래가 한 40곡이 들어갔네 야 한, 야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지 이게 얼마가 잘 들어갔는가 한번 보자 멋지게 들어갔나 야 이거 보릿골 왜냐면 오래 못 쓸어 만만 봐 참 좋다 구성지고 목이 됐잖아 일단은 참 구성지잖아요 자 어쩌면 그렇게 구성지게 잘 음악도 쌩쌩 자 그런데 한 곡 더 넣어봐 자 뭐 그건 뭐여 뭔 노래여 천년지기 야 그거 참 노래 좋은 노래만 들어가 있구나 여기 뭐 예, 조약돌 사랑 뭐 자 여보 어디 가 여보 어디 감사합니다 자, 이 공연이 끝나면 바로 부여자는 옵니다. 공연이 펼쳐지며 오늘 상여 공연까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들이 지금 오고 있죠. 지금 많이 이것이 계속해서 오늘 1시까지 여러분 모십니다. 1시까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시장 가시거든 말씀하세요. 국수 삶아드릴게. 지금 삶고 있어요. 가마솥에다가. 그래서. 예, 노래를 많이 하면 저같이 늙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몇인지 알아? 17살. 나이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자, 여러분 하면 다 같이 함성 소리 질러지면서 자, 여러분! 이슬 갖고 안 해놔도 여러분! 가자!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나 다음에 바로 각설이 분장하실 거죠? 예, 빨리 가셔서 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박수 나왔어요. 박수. 잘하시죠? 예, 다음에는 이제 다 떨어진 각설이 분장을 하고 나오십니다. 예, 각설이 분장하시고 이제 다음 그 다음 공연은 상여 공연을 할지 여장 각설이를 하고 나오실지. 혹시 상여 공연이 보고 싶다 박수. 아니면 여장 각설이가 보고 싶다 박수. 똑같네. 자, 약속대로 신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세력과 님의 등불의 주인공 최청수 선생님을 모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 박수, 함성, 앵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최청수 선생님 앵콜 안 하고 박수 이런 거 안 치면 별로 안 좋아해. 우리 그시들은 그 박수 치면서 별로 안 하는데 진짜 박수 쟤걸 그만 계속 가 알았지? 자, 신인의 목소리인공 님의 등불이의 팔도재롱이라 님의 가신 대치나무 사람을 비롯해서 인강장 오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이세의 마지막 소리고 님의 등불의 주인공 최창수 선생님 모신다. 박수 함성!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가고 짓고 너
각설이 한마를 위해서 합성 소리. 그런 건 아니고 박수 70분만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까? 합정소리! 야,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놔. 아무리야, 그렇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갈 길이 없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오, 여러분. 급살머리 입힌 내가 날 버리고요, 공주의 어떤 방향사태에 미쳐가지고 여기 와서 왔대. 그래! 네가 날 버리고 그 남자하고 잘 살아 두고 보자, 이 못된 여자야. 그래요, 우리가 한번 만났으면 검은 머리가 파프리고 파프리가 묵사발지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아, 맞으면 맞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장에 오신 여러분 항상 건강들 하시고 올해는 그래요. 올해는 뭔 일이 잘 되고. 야 마이크 그래 이제 잘 나온다. 왜 그래요 갑자기. 아이고 욕받다. 그래요 이 안경 좀 벗어야겠네. 벗고 일이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오니까 잘 보이는 것 같다가. 참, 어머니 추석 명절 잘 지었어? 지금도 그 집에 살아? 어.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생이 이제 100세 인생이 됐어. 내 건강만 챙기면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어. 그저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오신 엄마들 그저 그저 절대로 내가 얘기하는 소리 이 시간부터 잘 들어. 그리고 재산 같은 거 이끌어달라는 아들, 딸, 며느리들 절대로 주지 마. 내가 그랬다 소리 하지 말고. 입이 싸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그러지 말고. 땅에다 묻어놨다고 우리 엄마 아빠들 쓸데없이 쓰시고 나머지 기는 누구 갖다 주면 여기 지창수 갖다 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사람 나고 돈 났어. 돈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오늘 여기 오신 엄마들 인생 멋지게 사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 찾으러 가자.
앵콜 해도 안 해도 다 해요. 그래요. 그리고 저리고 어제는 전부 다 썩은 물만 왔는데 오늘은 진짜 찬물만 왔네. 아주 예, 물이 좋아. 그러고 저러고 지창설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홍콩에서 오신 분도 계시오. 그런데 사실 지창수가 뭔지 생일잔치도 내일로 밀고 오신 분도 있어. 자리여 경리. 아 그러고 저러고 오늘따라 맨 과부들이 이렇게 많이 왔대요. 공주의 과부들만 다더만 역시 많네. 야 이 새끼야 네가 과부인지 어떻게. 나는 과부들 코를 보면 알아. 왜냐면 과부들 코는 저렇게 코코저 끝에 보니까 반질반질 윤기가 나. 왜냐면 영감 생각날 때 새벽에 하도 비벼서 영감아 땡감아 내 뜻 잡서 보리방아 품팔아라 당신을 살래 하도 비벼서 코코저기 반질반질이야. 그리고 나는 오늘 구경 오실 때 보면 나 과부인지 아닌지 다 안다. 어찌 아느냐고? 신랑 있고 서방 있는 언니들은 걸음걸음을 봐도 춘향이 걸음마냥 사뿐사뿐 걸어오는데 과부들은 몸이 무거운 데다 아랫배는 처지고 배는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배가 먼저 가는 기라.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신랑이 신랑 있고 서방 있는 언니들은 배 나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를 이렇게 뚫려주거든. 그런데 과부들은 누가 뚫려줘야지. 저기 언니는 아랫배를 문질러보네. 문질른다고 들어가나 뚫려야 들어가지. 뚫을 사람 없으면 내가 뚫려줄게. 어쨌든 인생은 멋지게 인생은 즐겁게 싸웁시기를. 여기 있는 지창수가 다시 한번 비난이다.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신 어머님 아버님 절에 다니신 분이 그냥 손 한번 들어봐. 저 부처님 믿고 계신 분 하나 둘 셋 마흔 일곱 쉰 일곱 예순 일곱 하나님 믿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교회 다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 일곱 여덟 스물 아홉 서른 마흔 일곱 예순 아이고 반반이네. 그러고 저러고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믿음은 똑같소. 식만 틀리버리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처님을 미워하는 자는 종교를 믿을 자격이 없느니라. 내가 너한테 사랑 주고 남한테 복을 줄 줄 알아야 하나님도 도와주고 부처님도 도와주느니라. 맞아 안 맞아? 교회를 가시든 그저 절에를 가시든 간에 그저 입고 가는 예복이 따로 있어. 어떤 어머니한테 내가 물어봤어. 어머니 절에 가실 때 뭘 입고 가냐고 물어봤더니 치마적으로 입고 간다고. 치마적으로 가면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라 뭘 입고 가야 되냐면 절복이라 하고 승복이라 하고 연주를 목에 걸고 가는데 어머니가 절복을 입고 간다는 게 깜빡하고 뭘 입고 가게 됐냐면 속 고쟁이 옷을 입고 절에 갔네. 고쟁이 옷을 입고 절에 가서 스님 어머니 궁지 뒤에서 목닥을 두들며 염불하시고 어머니는 그저 고쟁이 옷 입은 채로 부처님한테 비는겨 비난이다 비난이다 부처님 전 비난이다. 오월경제가 경제만큼 모든 일이 잘 풀려오니 모든 일이 잘 자손 널 잘리게 놓아주었소서. 어머님은 이렇게 빌고 스님은 어머니 궁디 뒤에서 목닥을 두들며 염불하시는겨 정구 왔지난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어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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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로 기민 사바. 세상에 스님도 이렇게 염불이나 하시지. 어머니 궁둥이는 왜 쳐다보노. 어머니 궁둥이를 쳐다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구부리고 절을 했던지. 이놈의 고쟁이가 내려왔네. 내려온 궁둥이를 쳐다보다 염불을 까먹었네. 염불은 하야겠지 어쩌노. 스님이 또 어머니 궁둥이를 쳐다보고 염불을 하는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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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이고 어머니가 눈치채고 그만하면 될 텐데 산진당에 칠성당에 가서 비는데 얼마나 정성 꼬꾸부리고 절을 했던지 이놈은 고재이가 더 이리 왔네. 이리 온 궁디를 쳐다보니 어머니 궁디가 얼마나 이뻤던지 불구죽죽하니 뽀얀하니 여자 궁디는 똥을 납작하니 올라 붙어야지 비트로 쳐지면 끝난 긴데. 그래 이제 염불 하야같이 어렸으니 어머니 궁디를 쳐다보며 염불 하는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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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멓게 보인다. 에이 박수 안 치는지 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가 눈치채 묶으면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구부리고 절을 했던지 옆구리, 옆구리에 실밥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모였거든. 스님도 염불을 까먹어서 그런 거 쳐다보다가 그래 염불 또 하는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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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인다 정말 보인다. 박수 안 치는 나도 아니고 비가 보라.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래야 아이고 시커먼 걸 먹고 까만 걸 먹냐 그러는데 우리 남자들 10명이면 다 틀려. 왜냐면 길고 작고 굵고 다 그러는데 우리 누님들 어머니들도 다 틀리던데 누가 그러대. 시커먼 거 있고 노란 거 있고 흰 거 있고 어떤 누님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에이 박 그럼 어머니 이제 고 이제 다 했어. 이제 다 종물건을 데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는겨. 근데 이쁜 궁디를 봤으니 이제 스님이 좀 뒤중생 좀 거리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 어머니 가시는 궁디를 쳐다보며 염불 하시는겨. 못하나 못하나 법당에서는 못하나. 에이 나도 안해 독을 놓고 쳐다보네 기분 나쁘게.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소. 우리 스님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되느니라. 혹시 절에 가시는 길이 끌랑 시창수가 그러더니 얘기 절대 하지 마. 웃는 가정이 복이 오고 웃는 가정이 행운이 있고 여러 가정에 항상 웃고 사시락을 해서 우스갯소리 올린 거울이다. 잘했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또 이 장구를 한번 칠 거야. 오늘은 요 장구를 여기다 갖다 놔. 장구 한번 치고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내 노래도 한번 하고 이제 직접 하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니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옳지 장구 여기다가 예? 여기다 그 위로 올라갈까? 올라 장구를 한번 치고 그리고 사실 어제는 막 물이 좋아가지고 어떤 누님은 막 파란 종이도 갖다 꼽아주고 노란 종이도 꼽아주는데 오늘 추석 명절 개털만 왔나? 세상에 어쩌면 날 잡아먹으라고 쳐다만 보고 있고 파란 종이 하나 여기다 꼽아주는 누나들 아무도 없네. 오늘은 이게 오늘 개털만 왔나 봐요. 차례 격리해. 그래요 어쨌든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시라고 오늘 내가 이 부닥거리 한번 하고 장구도 한번 쳐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장타령을 계속해서 하는데 여봐라 가기 전에 떠나기 너희들도 오늘 엿을 좀 드려야지잖아. 엿 좀 드려. 예.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이요. 그럼 지금부터 가지고 가면서 자 노래도 한번 하고 지금도 내 장구도 한번 쳐드리고 지금도 장타령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자 가자. 자, 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도 드리고, 저 누나도 갖다 드리고. 어서!
거기 저도 설거지 갖다 드리고 돈돌끈이야! 돈돌끈 지금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오늘도 낮에도 상여 공연도 한번 기어볼 거고 오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미녀 만담 엮어서 우리 가수들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자! 자! 야 얼얼얼기게 웃으면서 저기도 야 만원짜리 내거든 거실로 주지 마 이 새끼야. 잔돈 없다고 그냥 와 이 새끼야. 뭘 그냥 그 거실로 주고 지나지 있어. 얼마만 그야 물건 이따 갖다 드릴게요. 그냥 와. 옳죠? 이 마음을 세우고 아차! 아차! 말없이 헤어지는 너무 길고 갑니다. 그만! 그만 가주세요. 네, 그만 가주세요. 옳지, 여기 엄마들이 그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사가지고 도나 먹지 마라. 예, 왜냐면 저기 가방에다 넣었다가 손자 갖다 준다고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장타령부터 한번 쳐보시자. 자 우리 다 나와서 그만 팔어.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고 자 지금부터 한바탕 또 부셔대면서 옳지. 자 그럼 오늘 자 가자. 어이. 일로
잘했어요? 정말? 아, 우리 가수 준비했나 물어봐. 에, 다음 순서 누군가. 자, 그리고 저희들이 9일까지 하고 아, 이제 여기 이제 저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금산으로 갑니다. 금산 익스포. 아, 그리고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면 예, 어디? 준비됐어? 삐삐야? 준비됐어? 이거요? 이거는 지금 하라고? 예. 그래야 해야지,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맞아. 어, 그런데, 다 같이 함성 소리가 나. 한번 주세요. 함성 소리? 고맙습니다. 이야, 그러면, 야 근데 선생님. 어. 저기, 왜? 이거 뭐요? 이거 하나 팔아야 되는데. 뭐? 그거 보여주기는 다 엄마들 짓고서 가. 그거? 예, 짓고서 가면은. 그건 뭐야? 아, 네, 이거 아 칫솔? 예, 금이온 칫솔. 어, 금이온 칫솔. 어. 아, 이거 충치 아로마 예방. 향 칫솔. 아로마 향 예, 그리고 이거 예. 저 충치 예방하고. 그렇죠. 입냄새 없어지고. 예. 아, 향이 그렇게 좋구만. 그리고. 손잡이가요. 예. 손잡이가? 손에 병균이 들어온 거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침에 칫솔질 하면서 어. 선생님은 손 닦고 칫솔 잡아요? 그럼 손 닦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거의 손 안 닦고 칫솔 잡잖아요. 예. 근데 이 병균을 칫솔을 딱 잡는 순간에 어. 여기 있는 손에 있는 병균을 딱 잡아놓은 게 바로 아로마. 아로마. 아 여기. 야 이게 여기에. 그리고 이제 참 부드럽고 참 좋기는 좋네. 그리고 이걸 네. 아 멜롱멜롱하니 입을 그렇지 안 나게 이렇게 구부러져도요 안 풀어져요. 아 그렇구나. 예, 제대로 올라와요. 또 꿀룩꿀룩 하게 네. 만들어. 그런데 이게 얼마씩 파는 건데? 하나는 3,000원이요. 하나 3,000원. 네. 그러면 이게 몇 개야? 이거요? 10개요. 10개. 아이고 그럼 아니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000원짜리를 주는데 이 오늘 한 가마를 더 드리네. 그렇지. 그 부가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자로 예 이렇게 해서 얼마? 3만원이요. 아이 그렇게 받지 마. 3만원 받지 말고 그냥 만원짜리 한 장만 그냥. 그래 만원짜리. 자 지금 치수를 뜸대. 왜냐면 여 이빨을 닦고 사셔야 되잖아. 자 이거 가지고 나가. 어제 여야 얼른 가지고 와. 그리고 물건을 칫솔이에요.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갈 때 생긋생긋 웃고 댕겨. 주둥아리가 대펄 나와가지고 댕기지 말고 저새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옳지 옳지. 자 음악 좀 좋은 걸로 좀 줘보고. 자 아 새끼 노래를 좀 하고 새끼 목 아프니까 하지마. 그래 알았어. 어! 자 여기도 내리고 여기 형님 내리고 돈 돌 거냐 돈 돌 거냐. 세상에 날 잡아먹으라고 쳐다만 보고 있고. 옳지. 어!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음이은 저 기술인데 향이 좋고. 자 으쌰 아수 자 저기도 하나 드리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옳지. 저 옆에도 갖다 드리고. 자 지금부터 자 우리 가수들 준비하시고. 예 조금만 가지고 와라. 누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야 조금씩 가지고 와. 없는 줄 알고 사야지 빌어먹을 여자야. 그렇게 많이 있으면
맛있는 줄 알고 안 사이 썩을 먹 같지 뭐야. 아이고 시끄러워 저거 오늘 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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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드리고 열렴 갖다 드리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옳지 자 그만 옳지 그만 거기 하나 그만 돌아. 그래, 사신 분은 너무 고맙습니다. 안 사신 분은 만 원짜리 이제 호주분이 빠져 도망갈 거야. 그렇게 알고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야 장구 이틀 치면 안 되냐? 지금 해야 돼? 어? 그럼 해야 돼? 아 그래 한다고 약속했으면 해야지. 맞아 내가 죽이려면 아이고 참 죽어. 네 함성 소리도 안 나오는데 미쳤다고. 네! 이 소리 이 소리 듣고 나도 안 하거든 더 크게. 자 옳지. 자 됐어. 아하, 이 장구는 이건 배우셔야 돼요. 어디 가도 요즘 장구 사물놀이 농악들 많이 하는데 전라도 제가 따로 있고 경산도 제가 따로 있고 또 충청도 제가 따로 있어요. 이 가락 하나하나가 이게 다 전부 다 이 지방마다 다르지요. 저 전라도 육자배도 전라도 가면은 말이 좀 그럼께 나 좀 보라 말이여 이렇게 하는 게 이 장구 소리도 늘어져. 젓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청도째는 좀 빠르면서 자짐체가 나가죠. 지금부터 자 갑니다. 현철
아이고 역받다. 아이고 참 잘한다. 잘해요? 아이고 직구석이 이제 좀 됐네. 아이고 싶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잘하셨죠? 잘하시죠?